안녕하세요.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산샘교회, 미국에 있는 산샘교회 윤석형 목사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 또 제일 많이 돌아가신 나라가 미국입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LA 카운티에서도 연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많아져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우리 한인들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몰이 가득 찼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6개월이면 다 끝날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의 9개월, 10개월이 다 돼가도록 이 사태가 끝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요. 온 백성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끝났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백성들의 마음은 더 무겁고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특별히 한인 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종식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다는 코로나 블루도 여러분 다 능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가 함께 기다리며 또 함께 기도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음께 성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